여기가 지금 리틀 아일랜드라는 곳인데요. 여기 저 콘크리트 기둥 있죠? 저게 280개가 모여서 조성된 공원이에요. 그래서 저게 2017년에 구상을 해서 2019년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올해 완공된 곳입니다. 아주 뭐라 그럴까? 신상품? 신상? 제가 좋아하는 신상? 그래서 오늘 여기를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여기 하이라인을 돌고 이렇게 오면 딱 좋은 코스인 것 같아서 함께 가볼까요? 갈까요? 좋아. 여기 진짜 좋다. 여기 그 한국에 거기 어디야? 그 축구장 있는 동네 어디죠? 너무 한국 오래 떠나 있어서. 아, 목동 말고. 하늘공원 거기 어디야? 몰라요? 한강이잖아. 뒤죽박죽 난리가 났구나. 거기 어디랑 되게 비슷한데? 저쪽으로 가볼까 봐요. 걷기 싫은데 올라가지 말까? 그것까지 왔는데 안 올라가면 안 되겠지? 공연장인가 봐. 여기 공연장에서는 이렇게 그 공연이 있나 봐요. 그래서 1시랑 3시 반에 공연이 있는데 이 QR코드 찍으면 스케줄도 볼 수가 있대요. 와, 이렇게 허드슨 리버 바라보면서 음악 들으면 되게 좋겠다. 뭐야. 날씨가 너무 뜨거워. 근데 진짜 좋다. 이렇게 여기서 뉴욕과 뉴저지를 다 바라볼 수 있고 너무 좋다. 여긴 밤에 오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밤에도 공원 여나? XOXO 여러분, 그 뉴욕 미니 클립 중에 저거 그 줄임말 보신 적 있으시죠? XOXO Hug and Kiss and Hug and Kiss. 애들 놀기 딱 좋게 돼 있네. 여기는요, 한 번은 오세요. 그리고 여름에는 오지 마세요. 여름에는 오지 말고, 해 진 다음에 오면 괜찮겠어. 오, 이게 그 지대가 높으니까 더 더운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분, 여름엔 오지 마세요. 뭐, 여름인데요? 예? 그니까 잘못 왔어. 아니, 그거 뭐 볼 것도 많아 좋다. 막 오빠들 막 훌렁훌렁 벗고 다니니까 뭐 볼 거는 많아서 좋긴 한데 너무 덥네요. 애인이랑 오지 마세요. 이건 진짜 언니의 조언이다. 애인하고 오지 마세요. 땀으로 범벅대는 얼굴 보여주고 싶으면 와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저렇게 운동복 차림으로 딱 그 산책 오기 좋은 것 같아요. 해 지고 오면은 조금 햇볕도 덜 하고 야경 불 켜지면 훨씬 더 보기 좋을 것 같아. 밤에 오십시오.